만성적인 영번. 신이 왕이 될 상이오.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한번. 네. 요렇게 세 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저렇게 세 명이 한 팀이고. 저희 팀 라인업을 보시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이갈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언더독이라고 하죠. 밑에 있는 팀이 위에 상위 팀을 이기는.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. 리더분부터 먼저 좀 봐드릴게요. 네. 긴장돼요? 긴장돼요. 느낌상으로는 옛날에 선비 같은 느낌 있는 거고 이런 거. 혈통 자체로 보면은 왕족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약간 몰락한 왕족, 몰락한 왕족. 몰락한 왕족. 모랑, 모랑. 오케이. 이준희 같은 경우에는요, 기본적인 복상이에요, 복상. 아~ 흔히 말하는 두꺼비상이라고 말하고. 오, 두꺼비. 아니,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? 뒤에 무슨 상 나오실 줄 알고. 오. 진짜 저거 못 맞겠다, 진짜. 혹시 이 두 팀 중에 기운이 어디가 더 강력한가요? 아.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, 약간 이쪽, 나 맥데디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지금 처음 봤어, 쇼미하면서. 너무 좋아해갖고. 실컷 좋아하라 그래. 실컷 좋아하라. 지금은? 실컷 좋아하라 그래. 당신들의 영광은 딱 여기까지야. 이번만큼은 너무 세게 얘기할 자신 있어요. 그냥 넘볼 생각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할게요, 상대팀에게. 몰락한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.